221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펜젠입니다. 펜젠은 2010년 1월 29일에 분할 설립되었고 2016년 3월 11일에 기술성 장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바이오시밀러 EPOE 약품의 생산 및 판매, 바이오의 약품 개발 사업, 바이오의 약품, 전임상, 임상시료 포함, 위탁 생산, CMO, 및 개발 기술 이전 서비스, CDO,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만성 신부전 환자의 빈혈 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 EPOE 약품은 2019년에 제품명 펜포틴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 2020년 2월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함. 기업 개요 대시 2010년 1월 분할되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GMP를 통과한 생산시설과 대량 생산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주 개발과 조세포에 특화된 단백질 발현 기술을 기반으로 빈혈, 혈우병, 호중구감소증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대시 생산용 세포주 개발 기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핵심 원천 기술과 제품화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공모한 자금을 바탕으로 임상시험과 생산시설 확충에 사용 재무 대시 EPO 바이오시밀러 부문 매출 감소와 기술 이전 부문 부진에도 위탁 생산 매출 발생, 로열티 확대 및 연구 용역, 프로틴 및 키트 부문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유연가율 하락에도 경상 연구개발비 및 인건비 확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폭이 확대된 바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손실 또한 확대 대시 EPO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시장 확대와 해외 진출 본격화에 따라 매출 저해 확대가 기대되는 바 외형 성장을 통해 수익성 또한 확보할 것으로 보임. 2022년 12월 20일 기준 장마감 펜젠의 시가총액은 67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펜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84위입니다. 펜젠의 상장 주식수는 1067만 7630주입니다. 펜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펜젠의 퍼운 N/A배이고 추정 퍼운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마이너스 45.4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28.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7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5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93배, 161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0억 원, 마이너스 37억 원, 마이너스 3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9억 원, 마이너스 44억 원, 마이너스 33억 원입니다. 펜젠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5번지 13%이고 유보율은 286.90%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3.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8-0.8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3.13이며 전일 대비해서 14.09-1.9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펜젠의 2022년 12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3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130원보다 2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07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펜젠의 종가는 6,330원이며 주가가 펜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펜젠의 종가는 6,330원이며 주가가 펜젠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8%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펜젠은 거래량 43,023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6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6,98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601세주, 한국증권에서 1,815주, NH투자증권에서 1,520세주, 대신에서 1,39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6,137주, NH투자증권에서 5,864주, 키움증권에서 4,037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268주, JP모간에서 132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25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펜젠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